올렸잖아요. 글 기억나시나요? 어디에? 커뮤니티. 아, 어. 커뮤니티 글 올린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저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이제 해야 될 것 같은 것들 얘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쭉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원하신 게 룩북. 룩북이었잖아요, 룩북. 룩북 뭐 서로 입혀주기인가 뭐 그런 거 있었고. 저희는 서로 입혀주기 잘하고 서로 벗겨주기는 잘해. 이런 말 하면 안 돼? 좋습니다. 오케이. 네, 서로 진정한 부부라면 잘 벗기는 부부가 네, 되어야죠. 19금 부부의 세계 도시가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그리고 저희가 일단 원래 제가 하고 싶었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과 소통 말고 지금 약간 좀 안 좋잖아요, 요즘. 뭐? 사회가. 아, 어.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전화번호를 깔 수가 없으니까 카카오톡 카톡 보이스. 아, 카카오톡 보이스톡. 그걸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후원 보내신 건 4만원 쏘신 거래, 다니쌤. 아, 진짜? 리액션 해야지 해야겠네. 뭐할 건데? 다니쌤. 그러니 카카오톡 음성 통화. 왔다. 전화 받아보겠는가? 잠깐만요. 네. 네, 누구시죠? 진짜 봤네. 어.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팬입니다. 복숭아, 복숭아. 네. 오케이. 아, 그렇지. 안 가도 비디오지. 누군데? 듣죠, 언제 보고 아프리카로 넘어와서 봤지. 아, 궁금해가지고. 그렇죠. 그 이제는 이제 내 빠순이가 됐죠. 빠돌이지. 빠돌이가 됐어. 저희 방송을 보면서 요즘 사랑을 키우고 계시는데 잘 되고 있는지는 궁금하네요. 아, 잘 되고 있죠. 아, 맞아요? 아, 두 분을 보면서 이제 아, 사랑을 하고 싶다라고 느끼고 오케이. 이제 사랑을 이제 키워나가고 있죠. 아, 그래서 잘 되고 계십니까? 아유,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어쨌거나 뭐 전화하신 이후의 용건은 어떻게 되시죠? 저희한테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햇살 좋네요. 아, 궁금한 것보다 그냥 이제 두 분을 조금 이제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에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응원의 한마디 한번 해보시죠. 아, 두 분 이제 참 너무 보기가 좋은데 뭐 조금 방송할 때 이제 좀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고 이제 좀 고렇게 좀 즐겁게 방송하는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스트레스 잘 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예. 네. 아니 근데 근데 찐팬이야. 왜? 내가 생각하기엔 그냥 왜? 나한테 장난치긴 하는데 우리를 좋아하는 느낌이 들어. 채팅에서도 그래? 아이 그럼요. 엄청 좋아하죠. 장난을 제가 좀 장난을 좋아해서 그러지 정말 좋아합니다. 두 분들. 네, 그러면 됐습니다. 그 마음 변치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보이스톡으로 와서 좀 이제 재밌게 또 방송이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빠이. 네, 감사합니다. 네. 햇살 좋네. 좋네요. 딱 나래랑 느낌이 뭐구나. 맞지? 난 몰랐지. 아니 딱 느낌이잖아. 아, 근데 나는 그거 좀 신기하네 진짜. 아무리 서울 살아도 경상도 사람이 사투리가 잘 안 변하거든. 근데 저 사투리 잘 쓰죠? 써봐라. 전화 왔다. 받아줄게. 안녕하세요. 아니 진짜 저도 경상도 사는데. 오, 경상도 도비가 인기가 많네. 맞아요. 근데 나래 서울 사람인데요? 네? 아니 근데 나래 서울 사람인데요? 나이 안 좋아하고 널 좋아하시겠지. 아, 네네네. 어,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17살인데요. 귀여워라. 네. 아, 진짜 너무 영상을 봤는데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시는 거예요. 아, 맞으면 누가 더 아깝나요? 네? 어, 에이, 두 분 안 아깝죠. 아, 맞죠. 너무 좋으시고. 아니, 얼마 전부터 영상을 다 몰아봤는데. 네. 아,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니, 17살이 우리한테 귀엽다고 하니까 진짜 귀엽다. 진짜로 막 보는 내내 계속 막 너무 재밌고 두 분 때문에 되게 특수하시려서 되게 보다가 웃었거든요. 아,
나는 님이 너무 귀엽네요. 지금 말하는 게. 이건 정말 영광이에요. 어떤 부분이 영광인데요? 도대체. 아니, 저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될 줄도 몰랐고. 어머. 이거 진짜 가문의 영광이에요. 아유, 어쨌거나 저희한테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 두 분 MBTI 있어요? 저는 MBTI 했었는데 기억나나? 저는 유재석 님이랑 똑같은 거 나왔었어요. 유재석 님 MBTI를 모르잖아. 근데 나도 잘 몰라서. 아, 저희가 해봤는데 까먹어가지고 나중에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 올릴게요. 꼭 기억하고. 그럼 MBTI 뭐예요? 저는 ENFP예요. 귀여워! 야, 귀여워! 아, 감사합니다. ENFT?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영상 자주 봐주세요. 아, 당연하죠. 진짜 항상 꼭 맨날 좋아요 누르고 있고. 아이, 감사합니다. 제 친구들한테도 홍보하고 있어요. 아, 저희가 더 많이 올라가서 더 약간 볼 수 있는 영상들이 더 많아져야 될 텐데.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해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태림이한테도 한마디 하세요. 두 분 너무 잘 어울리고 항상 감사해요. 뭐?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공부 열심히 하세요.